성신경이 남달라 보이는 거 아이가? 어? 아, 그렇지. 성격에 뭐 그런 건가?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를 수근이한테 줄 건데 그냥 이렇게 주면 아, 너무 재미없지. 재미가 없잖아. 맞지, 맞지. 어? 그러니까 나한테 힘으로 이기면 내가 이걸 줄게. 야, 오늘 힘으로 빼서 80으로 오랜만에 한번 80으로 해볼까? 80으로? 찐으로. 80으로 엄청 세. 80으로. 그럼 80으로 할 거면 공평하게 팔목 잡아줘. 공평하게 팔목 잡아줘. 야, 나 팔목 부러지게 공평하게. 야, 내가 남자 팔목 잡은 적은 없어. 아니, 근데 나는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그래서 수근이가 원래 기본적으로 힘이 좀 있어. 엘보. 수근아. 원래 기본적으로 힘이 좀 있어. 엘보 좀 많이 하잖아. 팔 조심. 근데 왜 호동아? 너는 왜 내 걱정 안 해주고 수근이한테 손톱 나 걱정해? 나도 내가 여잔데. 아, 엘보 부상 있어가지고 걱정돼서 그래. 아, 그래? 나 서운 아픈 했잖아. 아, 그러니까. 자. 야, 민경이가 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너무 달라 달라. 와, 처음에 와, 진짜 우리 큰아버지 손 맞잖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미 꺾고 시작하시면 어떻게 해요? 긴장해서 그래. 느낌이 어때요? 화나고 봐주지 마. 진짜래요? 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달려. 안 될 것 같아요. 거 갑니다. 달려. 안 될 것 같아요. 준비 시 준비 시작. 야야야 리얼 리얼 리얼. 아, 이거 진짜요?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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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야야야야. 뭐야? 야 이거 버틴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이크 이걸 버틴다고? 마이크 이걸 버틴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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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80 전성기 때 알잖아 안 줬었는데 와 안 된다 진짜 세다 수근이가 토크야 상민이는 이길 힘이 아 진짜 왼손 왼손 해보자 나 오른손 아프니까 나 진짜 형 민경이 지금 이겨야 돼 본인이 진짜 세대 보통 여자들 이렇게 나오면 힘쓰고 가는 거 맞아? 힘 안 쓴 거 같아. 이렇게 힘쓰고 처음인 거 같아. 민경이 지금 힘을 많이 쓴 상태예요. 아니 이 손 안 썼어. 아니 그래도 아니 이 손 안 썼어. 아니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땀이 삐질 나요 지금 땀이. 아 그 난세. 난세. 아니 이거 어떻게 뭐 저주해야 돼? 준비 시작! 시작! 시작이야. 시작! 쎄! 와, 엄청 쎄. 와, 엄청 쎄. 엄청 쎄? 그러니까 나는 80 쎄. 수근보다 더 쎄. 아, 저 형이 왜냐면 이거 비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왜 근육이. 세우지 말고. 와, 이상민 되게 멋있어 보여, 근데 지금. 아, 안 좋아. 로맨틱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아니야 됐어 내가 힘 세 다시 가줄게 멋있다 아 민경이 대박 야 나는 아직도 손이 떨린다 저 진짜 수근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다 표현했어 왜냐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을 다했어 진짜 안 봐줬잖아 정말 부시리보다 좀 무거웠어 미터 30짜리 건조해 미터 30은 건조해 자, 진과 함께 동아리. 자, 진과 함께 동아리 소개를 먼저 할게. 진청과 함께 할 뻔한 아이들. 운동신경이 금방 좋다는 거지. 그래, 운동신경이 뭐,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남달랐던 건지. 초등학교 때, 그냥 그 체력장 이런 거 할 때 던지기 하잖아. 맞아요. 1, 2학년 때였는데도 너무 멀리 던져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갖고. 던지는 걸로? 어깨 좋다고, 그러니까 야구하고 제가 없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태권도장 다닐 때도 내가 오후 2시에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걸 딱 맞춰서 봐야 되니까 겨루기 해도 빨리 그냥 이기고 가서 메달을 받고 갈 정도로 실력이 좋았었고 운동을 하라는 얘기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어 근데 진이는 진짜로 운동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이제 남달라, 남달라. 아, 남달라. 이제 좀 드림팀으로 그렇고. 마인드가 다르다. 드림팀에서 완전. 드림팀. 아니, 거의 탑.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운동신경 좋은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볼
때 진희 정도면 거의 탑이거든. 완전 탑이니까 운동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그치. 미니도 운동했었지. 나도 고등학교 때 이제 우슈를 했지. 진짜? 진짜? 유단자. 평범하지 않은데. 사실 유단자인데. 우슈 진짜 멋있는데. 그걸로 또 뭐 나이트 댄스 대회 나가가지고 또 섹시 댄스. 우슈? 저 미안한데 우슈를 배워서 나이트 댄스 대회. 그렇게 되더라고. 그때 처음에는 막 댄스가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빨간 조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제 딴딴딴딴 할 때는 막 이제 코믹 댄스를 막 쳤지. 그러다가 오베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찐으로. 와 멋있겠다. 와 멋있겠다. 찐으로 했지. 뺀덤블링을 했지. 그럼 막 1등이고. 200만 원을 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인데? 하나 없이. 현찰로 200만 원을 줬어? 어. 우와. 그래서 내가 그때 비싼 그 소고기 탕수육이 안주가 비쌌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걸 쌌지 내가 진짜. 소고기 탕수육 맛있겠다. 나는? 나는 어렸을 때 자전거 있잖아. 그 성인 자전거, 두발 자전거. 그거를 나는 7살 때 유치원 때부터 타고 다녔어. 야, 다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어른 때 타는 거. 원래 성인 자전거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유치원 때 진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놀람을 금치 못했지. 되게 동네 사람들이. 운동신경 좋으니까 타는 거지. 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저 불백 위도우. 우리 민경이는. 아, 불백 위도우가 아니라. 별명이야. 불백 위도우. 불백 위도우. 불백 위도우. 나는 운동을 진짜 안 좋아했어. 나는 전혀 안 했었잖아.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마흔 되는 날. 큰 탁자에 이제 그 뭐냐 덤벨을 네 개를 놔두고 이걸 덤벨을 못 드는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게 있었어. 그래서 미션이 있었어. 네, 미션이 있어가지고 앞에 세 명이 다 덤벨을 드는 거야. 그럼 이거 분명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잡아야 될 게. 그치.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못 들면 진짜 내가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 덤벨을 들었지. 와 붙여서 뽑아버린 거냐? 아니 책상도 같이 들었지.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 너무 재밌고 아 힘이 되게 센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어찌 됐건 너는 운동을 해야 된다 걸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했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국가대표까지. 아니, 보니까 36kg짜리 덤벨을 이렇게 들더라. 내가 보니까 본인은 몰랐으나 타고난 장사예요. 장사로 태어나. 그러니까 민경 장군이라고 이렇게 또 운영하고 하잖아. 우동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사로 태어난 거야. 그러나 몰랐던 거지. 조금 잘 만났으면. 어릴 때는 투포환 선수 그 선수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받은 적은 있었어. 안 했어 그때. 근데 던진 게 연마을에서 발견됐다면서. 기름을 못 채워. 그래서 선수가 못 됐지 아쉽게. 맞아. 기름 못 채워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민경이 그 레그 프레스 발로 미는 거 그걸 하는 걸 봤는데. 그 영상 화제 됐었잖아. 장난이 아니야. 그 기록이 몇이야? 함께 했던 게 그때. 390. 와, 390이면 호동이 형 3명이야. 우리가 기철이 6명. 내가 봤어, 봤어. 쇼파에서. 맞아, 내가 쇼파에서 있으면 이제 사람을 다 밀어버리더라고. 우리 쭉 서있어, 그 사람들 미는 거. 너네 안 된다, 나한테. 더 몸 만들어서 와라. 안 되지 않아? 어떻게 이게 될까? 자, 우리 다 합쳐서 400kg야. 근데 우리가 힘을 주면은 근데 이게 힘을 주고 있으면 키로수가 더 될 걸? 그렇지요. 그지. 아니 힘 빼고 아니 힘 빼고. 다 밀었어. 기대라고. 마지막까지 다 밀었어. 다섯 명? 이렇게? 다 밀었어. 세 명. 한 번에 다섯 명. 한 번에 해야 되지. 그게 힘 빠지면. 설마. 아니 이러면은 그 400이 넘어. 야 이거 힘 좀 줘봐봐. 오! 야 됐다.
어떻게? 아 누나 진짜? 진아, 진아. 진아, 진아. 골반 빼. 진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진이 괜찮은 거야. 아유 우리 직속 선배님. 야 우리 형 민정이 날라가잖아. 야 나 안무것처럼 늦었어. 아니 그 민정이는 너가 이렇게 힘센 걸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슈퍼를 하셨는데 이제 그 맥주나 음료수 배달을 가잖아. 어. 박스로. 어. 그럼 이제 엄마가 가게를 지키셔야 되니까 배달을 내가 했지. 짝짝짝짝. 짝을 이렇게 맥주는, 짝을 들고 다녔어, 맥주 짝을? 맥주나 이런 거 이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앞에 엄마 내려놓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음료수 왔어요, 맥주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막 속상해.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뭔가 자기를 찾고 싶은 거야. 어. 맞아 맞아. 근데 독일이 그냥 우리가 마음 먹고 갈 수 있는 어떤 이웃 나라도 아니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유럽이 멀잖아. 근데 독일로 그냥 혼자 간 거야, 무작정. 어, 거기 근데 마침 아는 동생이 있었긴 했는데 경제적인 게 어느 순간 아무리 연예인이어도 내가 벌었던 게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때 개콘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무디가 있어. 무디가 있어. 잘 생활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쓰기가 너무 좀 그냥 먹는 데 쓰기 아까워서 미니벨로 하나를 샀어. 그 타면 항상 동기들 고마운 거 생각하려고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마침 여기 피부가 좀 까만 친구분이 나한테 이제 아시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 어. 아시아라는 게 꽂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내밀면서 지나갔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나한테 전력질주하면서 쫓아오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왜 그러냐. 거기서 또 무슨 사건이 나면은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계산을 해봤지. 그 짧은 순간에 이걸 내가 빨리 밟아봤자 자전거가 작으니까 속도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오른쪽에 이고 진짜 냅다 뛰었어. 아,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아니야. 얘가 더 빨라. 자전거 너무 작으니까. 왜냐면 얘는 이미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좀만 하면은 잡히겠다 싶으니까 여기다 바로 여기다 인 다음에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거야. 그때 알았지. 내가 체력이 정말 좋구나. 야, 그 상황에서 그랬어. 지금 내가 별로 적구만.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거 같지. 그때도 딱 실감했어. 무서웠겠다. 그래. 따라오면. 근데 이제 그치. 딱 생각했지. 야, 사람이 빠르면 성공할 수 있구나. 무섭다. 자, 남았네. 범인은 한방 있는 엄마라 그랬어. 애들 뭐 침나주고 그러는 거 한방이 있으면? 아니 허민이 아니라 허준이네.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집에 한방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운동 신경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좀 몸을 쓸 줄 알잖아. 어디 근육에 원래 힘 주고 그치, 그치. 어디에 그 몸이 딱 반응하고 이런 거 알잖아. 그치. 근데 난 출산할 때도 진짜 딱 한 방에 거기 탁 해가지고 한 방에 둔다. 자연 분만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운동 신경 때문에 좀 아기를 잘 낳은 것 같다라는 생각. 우리 다 쉽게 넣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습해. 전에 옛날에. 빨리 가지기만 해 이제. 가고 싶다. 쉽게 놀 수 있을 거야. 그래. 개콘 끝나면 그 광고 목소리 나가잖아. 맞아 맞아. 미니가 하지 않았어. 미니가 있어. 그것도 하고 1박 2일 끝나고도 내가 6년 정도 했어. 진짜? 우리 호동이 할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아영 상품권을 드립니다. 얘는 목소리도 변형하지만 춤이나 이런 것도 다 꺾는 거 맞아. 이게 잘해. 잘해. 어쩌면 또 트로트에 또 빠져서 내가 또 대구에서 트로트 라디오를 지금 3년째 또 진행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노래가 약간 트로트처럼 막 되더라고. 자야 자야 쌈자야.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에 아영 어때요? 목소리가 좋구나.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근데 춤도 잘 춰. 춤도 되게. 그치? 춤도 내가 준비했다고 그래. 그건 뭐야? 진짜 준비를 많이 한 게 음악도 자기가 다 편집했고. 그래, 오랜만에 나 개콘에서 음악 편집하듯이 음악까지 편집했다. 좋았어. 민이가 끼가 봐. 어떤 춤이냐면은 고장난 카세트로 연습한 아이돌 연습생이야. 요즘은 카세트도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 약간 렉 걸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카세트가 그런 느낌. 좋았어. 요즘 뭐 하잖아. 여기요. 지수.
있고. 어이구, 그래. 경기만 남기고 갔단다. 진이한테 걸리면은 그래, 이것도 성구 서랍하면은 안 밀린다. 진이가 노래봐. 진이가 노래봐. 그래서 다음은 내가 해야 될 텐데라고. 아, 알고 있잖아. 아니 안무를 따고 있더라고. 왜냐면 성구사로 승장해 왔기 때문에. 어. 이게 볼게요. 다른 쪽으로. 열정에서 안 밀리거든. 다음 친구는 우리 혜선이. 네. 혜선이는 짐혜선이라고 해요. 짐종국이야. 나는 실제 이제 트램폴린 점핑 운동센터 운영하고 있고. 진짜 잘 되잖아. 아, 근데 진짜 힘들어. 아직은 뭐 지금 시작인데 23개 정도밖에 없어. 23개 정도밖에 없어. 진짜 그거 실제 너무 잘해. 맞아 맞아. 성공 노하우 뭔데? 응? 성공 노하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성공 노하우. 사투리. 성공 노하우가 아니라. 혜선이. 성공 노하우. 혜선이 독일인 줄 알았지. 성공 노하우. 성공 노하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딱 강하게 임팩트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슬로건이 이제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 아 그게 거기 붙어있어? 붙어있어. 내 뒤에 붙어있어. 회원들이 나 한번 보고 뒤에 죽는 거 한번 보고. 본전만 치면 회원 어느 정도 돼?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반에 40명 돼. 우와! 멋있네. 그거 우리 그거 보여주면 어떤 운동인지. 살짝 맛보기를 한번. 이거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거기지. 힘들어. 이거 진짜? 엄청 힘들어. 이거 만든 거구나. 이거 살 많이 빠져? 한 시간에 이거는 한 시간에 1000칼로리 1000칼로리? 한 시간에 1000칼로리 엄청난 거야. 이게 무릎에 괜찮은 관절에 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재활시를 목적으로 나온 운동이야. 아, 진짜? 그래서 아무리 바닥에서 뛰는 것보다는 여기 위에서 뛰는 게 충격을 흡수하지. 와, 거의 진짜 근육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 같다, 진짜. 트랭크스 막 이런 베지터 이렇게 근육이 잡혀있잖아. 그냥 봐도 단단해 보인다. 정말 단단함이 무엇인가.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해요. 잠깐 몸 좀 풀어야겠다. 잠깐만요. 그래, 잠깐 맛보기로 짧게만 좀 실제로 처음 봐. 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음악 주세요. 진이 보여줘. 진이 올라올 거야? 나네네. 진이 올라올 거야. 노예 진이 거 주시겠어요? 진이.
괜찮아요. 멋있다. 내가 혜영이 형도 진짜 따라하고 싶겠다. 그래서. 진짜 힘들어. 아니, 진짜 지금 우리 뒤에서 홍동이랑 나랑 혜선이를 보면서 계속 그 얘기한 게 처음에 어릴 때 종목을 제대로 어떤 종목을 하나 잘 만났으면, 잘 만났으면 정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정말 한국을 빛낼 사람인데 구기가 됐던 뭐가 됐던 게 자, 우리 진가 동아리 부원들의 능력치 마지막 우리 민경이 민경이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화제됐어요. 국가대표라고 사격 예. 그 종목이 정확하게 어떤 사격이지? 그걸 실용 사격. 실용 사격. 김민경. 김민경. 야. 김민경. 야, 안정감 있다. 대대장님 같다. 와, 멋있어. 대대장님. 멋있다. 수고나, 수고나. 이제 국제 대회니까 영어로 소개해. Korean Resident Korean Dance Champion, Famous Comedian. 야. 오! 디안. 야. 오! 근데 저거. 소개하는 데 소개하는 데 야. 오! 근데 저거. 오! 디안. 야. 오! 너무 세서 안 넘어가. 너무 이제 무거운가 봐. 무거워 저게. 좀 뒤에다 넣어줘야 돼. 좀 뒤에다 넣어줘야 돼. 좀 뒤에다 넣어줘야 돼. 오 맞았어. 진짜 괜찮았어. 다섯 개 맞춰야지 당연히. 쇠를 때리는데 총알이 몇 발 필요하다 봐요. 다섯 발. 그건 아니다. 너 있지. 다섯 발. 다섯 발. 이거 맞출지 신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다섯 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알겠는데 이거 집중해 주자. 자 집중. 도전. 실로 나왔죠. 와 자. 사라졌어. 허리가 작살났어. 확 날라갔어.